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연예인을 모셨을까요? 아, 반갑습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엄마. 아, 이분은 아니고요. 많이 닮기는 했지만 서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하네요. 야매주부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건강 관련 강의를 하시는 강사이면서 현재 이뮨라이프 대표이시고 야매주부와는 절친이신 최숙경 대표입니다. 이분 좀 배우신 분이고 좀 있으신 분이어서 오늘 커스코에서 할 말 참 많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방 행주를 안 써요. 얘가 너무 유용하고 위생적이고 빨아 써도 찢어지지 않아. 그래서 정말 위생적이면서 뭐 행주를 식초에 빨고 또 끓여서 삶고 이런 거 못하는 주부들한테는 최고예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방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질겨. 근데 다른 것들은 물 젖으면 금방 풀어지잖아요. 얘는 빨았어도 그대로 있고 사이즈를 반으로도 잘라줄 수 있게. 맞아요. 예전에는 완전 통이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자르게 해놨더라고. 이거는 강추예요, 강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세요. 얘랑 비교를 하면 얘는 12,000원이잖아. 얘는 30,000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쌀 것 같으니까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것도 사보고 막 여러 가지 사봤는데 아 결국은 일이 돌아온 거. 그게 더 해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빨아 쓰고 이러니까 네. 더 훨씬 얼마 안 쓰는 거지. 예, 네, 오래 쓸 수 있고. 지난주에 트레이더스 편에서 유사품 멀티비타민 소개했었죠. 종근당에서 만든 고용량 멀티비타민입니다. 독일 제품 오소몰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멀티비타민 하면 독일의 오소몰을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커스코에도 어김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종근당은 아니고요. 듀얼 바이탈 이뮨이라는 제품입니다. 종근당 제품은 멀티비타민 이뮨, 독일 제품은 오소몰 이뮨, 모두 이뮨으로 끝났죠. 오늘 초대 손님도 이뮨 솔트, 이뮨 칼슘을 수입 판매하는 이뮨 라이프의 대표 최숙경입니다. 이뮨이란 뜻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이뮨은 이런 뜻입니다. 난 맨날 심장질 거야. 이거 어디다 뒀지?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어디다 뒀지? 아이고 깜짝이야.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석입니다. 커스코에는 이렇게 큰 보석을 팝니다. 무려 2억대의 보석을 파는데요. 마트에 장 보러 와서 이분들 다이아몽댕이 보느라고 잠시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내가 끼면은 저 사람은 가짜 꼈을 거야. 근데 그래. 누가 껴도 이거는 가짜인 줄 알지. 저도 가끔 저 다이아몽댕이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집을 팔아야 해서 일산 커스코에 정말 깔끔한 소파가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너무 편한데? 가격도 착해요. 흰색이라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렵겠지만 겉소재가 린넨이고요. 속은 거위털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여놓으면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 소파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 연어 좋아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연어를 연어회로만 드신단 말이죠. 오늘 연어회가 아닌 특별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얘를 크게 큐브 사각형으로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넣어요. 브로콜리 구이를 해볼게요. 그것도 빠르고 쉬운 요리예요. 올리브오일 많이 넣고 마늘 넣고 기름을 좀 많이 넣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어른이 안 좋아요? 아, 어른도 물론 좋아하지만 아이들 연어 먹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 심혈관 질환에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연어를 사오면 너무 커서 다 못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스테이크를 해먹던 브로콜리 구이를 해먹던 크기를 적당하게 이만큼씩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회로 먹으면 아이들 먹기에도 얼었다 녹아도 맛이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맛은 똑같아요. 양식에는 항생제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를 주고 키우잖아요. 새우 양식. 근데 나는 얘는 자연산이라 너무 좋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감바싸 하면 너무 편해. 에? 이걸로 감바싸를 한다고? 이렇게 큰 새우로 감바싸를 해? 감바싸는 이런 새우가 아니잖아. 전 양반 감바싸를 먹어보긴 한 거야. 감바싸는 이거지. 껍질도 안 깐 저 큰 새우로 감바싸를 시도해보는데요, 영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감바싸 먹어보긴 한 거지. 이게 정말 스페인식 감바싸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내가 스페인 안 가봤다고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거나 스페인에 사셨거나 스페인에서 감바싸 먹어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가거든요. 근데 맛있습디다. 이 새우를 해도 맛있구나. 이 새우가 훨씬 맛있죠. 무슨 소리예요. 이건 자연산인데. 생각보다 껍질이 쉽게 까지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이지필. 이지필, 껍질 까기가 쉽다는 뜻이죠.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뮨라이프의 면역 칼슘에 관한 심층 리뷰입니다. 칼슘을 고를 때 이 안에 이런 합성 구형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칼슘의 순도는 얼마인지, 흡수율은 얼마인지,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칼슘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칼슘을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어떤 칼슘을 들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죠? 어떤 칼슘을 먹어야 되죠? 칼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흡수율 높은 천연인가가 중요하겠죠. 이뮨니프 면역칼슘은 러시아와 일본 북해도 사이의 청정지역에서 수억 년간 지각변동으로 만들어진 조개 퇴적층이 원료이고요. 고순도 97%의 천연 조개칼슘입니다. 어떠한 화합물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천연칼슘을 야매주부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칼슘은 다 천연 아닌가요? 천연 100%에 순도 97%, 최대 흡수율 81%인 거는 저희 이뮨라이프에만 있다고. 또 일본에서 저희에게 보내기 전에 그 방사능, 세슘 모든 검사 다 걸쳐서 안전하고 불검출일 때 저희한테 와서 또 식약처에서 84종의 유해 검사를 또 거쳐요. 그래서 100% 불검출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뼈를 튼튼히 하려는 청소년이나 나이 들어 무릎관절 무너지고 골다공증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먹게 되죠. 칼슘하면 누구나 다 뼈를 생각해요. 그런데 뼈에 칼슘이 99%고 그 혈액 중에 떠도는 칼슘은 1%인데 그 1%가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고 칼슘 이온이 우리의 약 알칼리 체질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이 많죠. 우리가 칼슘 하면은 단순히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 칼슘 한 가지가 147가지의 질환을 야기시키거든요. 오. 그래서 소마티드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소마티드는 우리 적혈구의 1000분의 1 크기의 아주 작은 면역 물질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이 소마티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비해서 만 배 이상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우리가 당장에 칼슘이 없으면 지금 말을 할 수 없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야매주부 앱이나 야매주부 홈페이지로 가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밑에 더보기란으로 들어가시면 URL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매주 구독자를 위한 빅세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그리고 퀴즈 들어갑니다. 칼슘이 모자라면 몇 가지의 질환이 생긴다고 했죠? 바로 전에 알려드렸는데 100가지가 넘는다고 했던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내가 칼슘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자를 뽑아서 59,400원짜리 면역 칼슘을 10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퀴즈 양배추 발효효소 10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양배추 발효효소 한 달분과 사냥단백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치료가 마무리가 됐는데 통증 때문에 아구가 좀 안 맞았어요. 치과 가서 물어봤더니 턱관절이 약간 틀어진 것 같다고 그걸 이제 구강내과를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이민이프에서 칼슘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한 달 한 정도 첫 출시할 때 먹었었거든요. 네. 진짜 턱관절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아, 강추. 강추, 강추. 어. 네. 하루에 소변을 20번 먹어. 방광량이라고. 하루에 소변을 20번을 보는데 얼마나 혈뇨가 막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급성 방광염에 요새 며칠 중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혈뇨가 나왔던 게 칼슘 먹이면서 그 혈뇨가 없어졌어요. 혈뇨가 없어졌어요? 잇몸이 엄청 약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더 좋아지고요. 칼슘은 얼마큼 드셨죠? 한 달? 이제 한 달 넘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공 선생님. 예. 지난번에 그 관절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시고 면역 칼슘 드시고 좀 나아지셔서 병원 갔다 오신다고 하더니 어때요 결과가? 그 처음에는 거기 갔을 때 저 인공 관절 한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그래서 네 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네. 이제 벌써 이 나이에 관절 수술하면 이거 어쩌노 해서 네 그 이제 뭐 다 주사도 맞고 뭐 다른 별짓을 해도 잘 안 되더니 네 누가 저 개인이 그 이모니크에서 나오는 그 면역 칼슘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먹어봐라 해서 제가 그걸 당장 그냥 사서 먹었어요. 네네. 그걸 먹고 나서 그리하고는 요 근래에 내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네. 의사가 아 많이 좋아졌는데 뭘 먹고 이렇게 좋아졌냐 하고 물어서 네네. 그 내가 이모니크라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칼슘을 내가 먹고 있다. 네. 선생님이 칼슘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 칼슘이 아우 좋다 하면서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수술 안 하고 뭐 계단도 네. 그전에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갔는데 이제는 착착착착 내려갑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아유. 그래서 아이고 참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열심히 잘 주셔서.